안녕하세요. 만세 대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진이의 현재 장단점을 얘기하면 등 근육은 뭐 너무 장점이라 거의 건들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고 다리 같은 경우는 운동을 조금만 더 바꾸면 펴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굳이 펴진다고 지금 종목에서 더 좋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스포츠 모델을 되게 욕을 기한 적이 많이 있었죠. 스포츠 모델이라는 종목이 처음 생겼을 때는 수준이 정말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몸이 많이 도태된 친구들이 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지가 제가 한 2-3년 전쯤이죠. 근데 이제 요즘 스포츠 모델 보면 대진이 뿐만이 아니고 뭐 다이어트든 뭐 사이즈든 전체적으로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요즘은 정말 보디빌더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몸 만드는 다이어트 상태만 봐도 어느 정도 독한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김준호 선수가 한 85% 왔다 하면 니거커가 100%고 그럼 네가 한 지금 한 50에서 60으로 몸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 기술의 스킬이 늘어나면은 네가 사실 더 좋아지고 싶은지도 나는 의문이. 더 좋아지고 싶죠. 그러니까 더 좋아지면 밸런스를 깨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 올려봐. 정지해봐. 관절을 지금 다 피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봐. 몸만 풀게. 거기서 슬쩍 올려봐. 오케이. 너무 날리지 말고 조금만 슬그머니 밀어봐. 슬그머니. 둘, 셋, 네 번째 올려서 정지. 움직이지 마. 더 올려. 더 올려. 오케이 됐어. 그만 내려. 초반에 적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뻥 차버리면 무게가 날아가요. 내가 100의 속도를 낼 수 있어도 감속을 해서 밀어야 돼. 한 30이나 50 정도로 천천히 밀어야지만 무게가 안 날아가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밀 수 있어요. 구석에 여기 익스텐션 여기 앉으면은 심박수가 그냥 저절로 올라요. 으아! 너 지금 반복을 막 한다. 천천히 꼼꼼하게 해봐. 네. 하나 다 올려서 정지. 한 번만 더 올려봐. 자, 천천히. 머신이 좀 다른 것도 있고 머신이 제가 무게를 안 세는 걸 해놓은 것도 있고 무게를 안 세게끔 속도랑 범위 조절을 좀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익스텐션은 좀 다르잖아 실제로. 네. 이게 날리는 게 없네요. 처음에 하나 두 개 할 때 침착함으로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자고. 끝났다. 정지. 버텨서 세 개만. 찢어질 것 같아. 하나. 네. 야, 막 차면 안 된다. 오케이.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쓰리 드롭을. 네. 안 돼요. 야, 왜 멘탈이 안 되냐? 이 새끼 못 올려가지고. 그걸 다 올려. 나와. 왜 이게? 잠깐만요. 내일 새끼들 확실히 다르네. 아니 이게 아니라 빌드하는 새끼들은 하면은 그냥 아 이악물고 하는데. 자극이 너무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야, 이거 확실히 네. 모델들이 다르구나. 그래도 야, 잘 갈린다. 잘 갈렸는데요? 오. 야, 발달도가 이쪽으로 돼 있다. 내추럴리는데. 네. 이유를 잘못 지었어. 로이더 짐으로 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내가 약투를 하던 당시여가지고 지금도 좀 아이러니해요. 빨리 밀어.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더. 좀만 더 내려가. 엉덩이 뒤로 빼. 여섯. 논스톱 더 던져야 돼. 일곱. 막 한다. 여덟. 막 하지 마. 다 이쪽으로 혈류가 쏠리는 느낌. 딱 진짜. 앞다리 외치. 네, 전면만 딱 먹습니다. 엉덩이랑 이런 데는 스쿼트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엉덩이나 다른데 허리가 많이 쓰인단 말이야. 이거 완전 앞다리. 근데 하체 깊이나 디테일이 엄청 좋다. 괜찮다. 외측 펼쳐지는 거 말고는 다 좋은데 그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종목이 이렇게. 예. 맞어. 더 많이 일어나야 돼, 세게. 맞어. 그치. 더 앉아야 된다, 대진아. 무릎 나가면서. 막 하지 마. 오케이. 제가 대진 씨가 훌륭하셨는데 여기 내추럴짐에 있는 회원분들 자유 운동이 수월하게요. 나 확실히 모델이라 좀 다. 나방에서 그랑프리하고 이런 스포츠 모델에서 탑이니까 그래서 쟤한테 레슨 받는 스포츠 모델 하는 레슨생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 스포츠 모델 포즈 할 줄 모르니까 대진이한테 가서 좀 배우라 그랬지. 대진이한테 먼저 연락해서 내 레슨생 있으니까 가서 좀 이제 알려줘라. 다 이제 연결되는 거라 뭐 막 구청 PT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제 형님한테 가는 거고 고개를 좀 숙이면서 내리고 빨리 올리면서 가슴을 확장하면서 쇄골을 갖다 찍어봐. 가슴 확장시켜. 하나 둘. 확장. 더 누워봐야 돼. 눕는 거야. 하나 둘. 세게. 내릴 때 좀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엄청 세게 올라. 오케이 됐어. 나태형님이랑 아예 모르는 사이인가요? 전혀 모르죠. 거기서 악의적인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저는 그 당시에 말하던 내용이 라이브로 하고 이제 그 순간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시청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나누고 끝내려고 한 건데 이제 그거를 그 한 1년 전, 2년 전 거예요, 영상들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죠.
그렇지. 조금만 더 올라가보자. 그렇지. 그렇게 가면서 올려. 오케이. 천천히 이렇게 몸 앞으로 가주고. 오케이. 스포츠 모델은 뭐 대진이가 훨씬 더 잘 알겠지만 보디빌딩보다 스포츠 모델은 다이어트를 훨씬 더 빼야 돼요. 보면 다이어트 상태가 정말 엄청나요. 근데 사이즈가 줄어들더라도 다이어트가 100% 되는 게 나는 맞다라고 봐요. 정말 높은 체급이나 프로급으로 가면 다이어트를 덜 하더라도 볼륨을 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다이어트를 다 해야죠. 이번에 아마 보디빌딩이 뜨거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어트 잘한 사람이 난 이긴다라고 봐요. 다이어트가 똑같다는 전제하에는 이기는 애는 손성준이나 김승민이에요. 그 둘이가 제일 몸이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나는 쟁쟁하거나 비등비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제 강민이니까 하체가 정말 너무 심하게 좋고 더 좀 더 가봐. 거기서 배꼽으로 좀 더 누워야 돼. 상체를 더 제게 배꼽으로 갖고 가서 그렇지. 거기까지 조금 빨리 움직이자. 이거를 주먹 꽉 쥐어서 세 번. 오케이 그만 됐어. 꽉 쥐어야지 마지막 임팩트 힘 들어갔을 때 근육에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 근데 여기서 힘을 살짝 풀어버리거나 손목이 너덜거리면 그때 힘이 좀 빠져. 근데 지금 손목이 너덜거리는 게 느껴지거든. 멈추라는 건 아닌데 손목에 힘 줘. 오케이 논스톱으로 하긴 해. 오케이 배꼽에. 운동이 완성도 많이 떨어지는데 열심히 노력으로 만든 몸이구나. 그게 아니어도 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성실성과 노력, 일관성으로. 실제 본 사람 중에 좀 기술적으로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눈이 사실 높아서 종목별로 잘하는 애들은 있죠. 이 부위를 이 선수가 잘한다. 전 부위를 다 잘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손꼽아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김성환, 이승철. 그거 말고는 뭐 강경원 선수, 김준호 선수도 햄스트링이나 둔근 같은 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안 잡으지 못하겠는 거야. 오케이. 좀 더 당겨도 시원시원하게. 쭉쭉쭉쭉 논스톱. 하나 더. 됐어 그만. 네. 제가 알고 있는 모습 난세용이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뭐 재밌었고 대진이 뭐 워낙 잘하는데 1등 했으면 된 거야. 나 항상 얘기하거든.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해도 돼. 그대로 해 그냥. 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